와 이거 너무 멋있다 근데. 자 줄넘기 대한 소감은? 심장이 너무 아파요.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심장이 너무 아파. 심장이 아픈 건 어떤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연속의 반동 뭔가 이렇게 유산소적인 운동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아~ 심장이 아파요. 자 우리 그때 그립한 예, 핸드랩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줄넘기가 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너무 기초 체력. 그렇죠. 기초 체력. 아 공부 잘하고 있네. 아 그냥 지금이라 머리가 돌아가네. 자 그러면은 이 핸드랩은 왜 할까? 손목 부상 방지. 부상 방지용도 있고 이 핸드랩이 또 글러브를 끼면 땀이 나잖아. 아 이거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손목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얘를 왜 빨아줘야 될까? 빨지 말아야 할까? 그냥 글러브 위생을 위해서도 하는 거네. 내 손에서 발냄새가 나지 않으려면 얘를 자주 갈아줘야겠지. 그럼 이거 여러 개 사야겠네 우리? 그거는 매일 매일 빨기 싫으면? 매일 빨기 싫으면. 그래서 나는 한 8개 정도 있는 거겠지? 자, 끝부분을 돌려. 보였나요? 끝부분을 말아주십니다. 자, 아, 감아놓고 시작. 완성.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손가락 들어가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끝날 수 있게 감아주실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방법으로 양쪽 손에다 감아줄 건데 너가 편한 방법으로 나중에 하면 돼. 첫 번째는 얘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끼워. 엄지손가락이 끼고 손목을 하나, 둘, 셋 감아주고 바로 위로 와서 주먹 잡고 손을 돌려. 세 바퀴 감고 손을 최대한 벌리고 손가락을 최대한 쫙 하나, 둘, 둘다 내가 볼까? 복싱은 여기를 치니까 여기 비상방을 자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주먹을 꽉 잡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로 이건 헤드폰으로 생활 보시면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냥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할 때 손목을 뒤로 제끼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앞으로 숙여서 그렇지 하고 손목도 하나 한 번 감고 다시 피세요. 쫙. 자, 네 번째 손가락이랑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로 집어넣고 두 번째 엄지와 두 번째 사이로 빼는데 주먹을 꽉 잡으면서 뺄게요. 꽉 잡으세요. 거쳐서 가게 하고 다시 손목에 한 바퀴. 왜냐면 손목이 다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손가락을 쫙 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주먹을 다시 꽉 잡고 요 두 사이를 지나면서 다시 손목에 한 바퀴. 그리고 다시 쫙 펴세요. 펴서 세 번째, 네 번째 사이에 집어넣고 다시 주먹. 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닐 거예요. 주먹 꽉. 충분히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핸드랩이 완성이 되겠지. 그리고 빼. 빼서 내 주먹을 보호하는 거야. 아.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잡아. 근데 뺄 때 여기 살짝의 여유를 넣고 빼면 요만큼 이게 보이시죠? 여유를 넣고 빼면 엄지손가락을 잡기가 편해요. 이 상태에서 언니는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난 여기가 또 뭐 하나 더 돼. 방금 이해했어? 근데 저 이거 감는데도 왜 이게 땀이 복싱 매력. 제가 유독 땀이 많이 흘리는 거예요, 에어는. 근데 오늘 날씨가 습한 것도 있어. 그리고 뭐 5라운드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땀을 흘려줘야지. 줄넘기에 대한 예의지. 아, 그럼. 근데 오늘은 원투만 할 거야. 복싱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다? 원투. 왜 어렵다? 그러면은 시작할게. 집중해. 땀 흐르는 거 냅둬. 그게 또 이게 복싱의 매력. 아,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요. 울지 마. 앞이 안 보여서 딱 큰 거야. 보람아, 이제 몸이 가비야. 울지 마. 나도 하나, 둘.
그나마 조금 된 것 같아요. 20분 하니까 조금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와, 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데. 연습은 계속 해야죠. 그 골반은 왜 그렇게 튕겨주라고 그랬죠? 골반을 제가 튕겼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체중을 앞으로 끌고 온다. 끌려고. 그렇죠. 보람아, 마지막 체크야. 오늘 1일차 마지막 체크. 자세. 고! 하나, 둘, 하나, 둘, 거울 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너무 빠르게 안 해도 돼. 오늘 첫날 언니랑 함께한 소감은? 재밌습니다. 안 힘들어? 엄청 힘들진 않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잠깐 해보니까 여기서 줄넘기가 사실 제일 힘들었고요. 그건 워밍업이고 심장 너무 아파. 방금 한 거는? 방금 한 게 기술 운동이라고 본 운동이야. 사실 조금 막 마음대로 안 돼서 약간 막 답답하긴 한데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빨리 이걸 익혀서 빨리 시작하면서 줄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데 복싱에서 제일 쉬운 게 줄넘기거든요. 지금 너는 기술을 익힌 단계잖아.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줄넘기가 워밍업이었고 방금 한 운동은 본 운동이니까 기술 운동, 뭐 본이라고 하지 우리 복싱의 주가 되니까 본 운동을 한 거고 내가 방금 끝났다는 얘기가 본 운동이 끝났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마무리를 해야겠지. 마무리 운동이 뭐예요? 마무리 운동이 보통 뭘 넣냐고? 맨몸 운동을 나는 좀 많이 하는 편이야. 맨몸 웨이트를 끝날 게 아니었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